예, 많은 분들 집중하고 계십니다. 시세 포착 종목 오늘도 찾아볼 텐데요. 곽영훈 부장께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시장이 일단 뭐 지수상으로도 무겁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서 종목만 잘 잡으면 수익 크게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볼 텐데요. 예, 예. 어떤 종목 볼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손절가만 좀 잡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또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만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좀 가져온 종목이 이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사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과거에 뭐 3만 원대, 4만 원대 사이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아까 뭐 전문가님 말씀하셨지만 YG 플러스도 1,8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사실 엔터주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뭐 매출액 3년 평균 2평선이라든가 매출액 1년 2평선이라든가 전부 이렇게 역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매출과 영업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올라가냐면은 아무래도 개선이 될 것이다. 그 개선의 중심이 누가 있냐면은 뭐 신인 아티스트, 예를 들면 뭐 블랙핑크라든가 트레저 10이라든가 뭐 트와이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연예인들의 어떤 최근에 기대가 한껏 모아지고 있다는 거죠. 앤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엔터주가 뭐 JYP, ENTD 그렇고 SM도 그렇고 바로 빠지기 힘든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손절가만 잡고 가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100원 손절가 잡고요. 이 흐름 안 깨진다면은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6만 원까지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뭐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오늘 시세 포착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였고요. 상단을 6만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5만 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꽤 많이 좀 상단을 열고 보고 계시는 건데요. 예. 그 엔터테인먼트 3사가 분위기 다 좋잖아요. SM도 있고 YG 엔터테인먼트도 있는데 네. JYP도 있고요. 네. 굳이 이 종목에 주목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 블랙핑크 엄청 좋아해가지고 YG 엔터테인먼트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 블랙핑크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되게 좋습니다. 요즘에 서서히 또 JYP ENT가 좋아지더라고요. 박진영 씨가 노래를 냈는데 뭐 위아 디스 공간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마음이 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 개인 취향이 반영됐네요. 다른 엔터주도 다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과 관련해서요. 이 엔터주랑은 어떤 연관성이 가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빅히트의 뭐 지분 구조상 가지고 있는 게 넷마블 쪽이고 그런데 이 혹시 그 경쟁사의 구도보다는 뭐 온기 확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지분 갖고 있는 회사는 지금 주목받은 뭐 DPC나 뭐 넷마블이 이런 회사들의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면 되고요. 순수하게 엔터주 개념으로 봤을 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최고의 시총이 높은 기업으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과연 그러면은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SM이라든가 JYP, ENT는 뭐 그들보다 그 회사보다 못한 회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면은 이 YG 엔터테인먼트나 JYP, ENT는 가격이 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그 엔터주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에 약간의 좀 숙제가 있습니다. BTS가 다 군대 가면 어떡하죠? 그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뭐 긍정적인 공모주 청약하시면 되겠지만 그 후에 흐름은 조금 더 퀘스천 마크를 달고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상장돼 있는 엔터 3사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보셨는데요. 콕 집어서 오늘 YG 엔터테인먼트에 주목을 하신 이유는 팬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단을 굉장히 크게 열어주셨어요. 6만 원까지 한번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세 포착 종목 화면으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후장 막판 전략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제는 우리 시장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매기가 쏠려서 코스닥 지수가 나름 잘 버텨줬다면 오늘은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이제 수급적으로도 잡히고 있고요. 코스피의 상승 탄력도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코스피는 1% 뛰어오르면서 2350선 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탄력도가 많이 줄었죠. 요즘 계속해서 850선 근처를 맴맴 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선물 시장에는 외국인들이요. 6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현물에서는 좀 빼고 있고요.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든든하게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는 어제 많이 쉬었었던 시클리컬 업종이 오늘 조금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컨택트 관련주도 좀 강한 모습이네요. 면세점이나 카지노주, 뭐 화장품 관련주도 강한 모습이고요. 뭐 컨텐츠 엔터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 쪽도 강한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정희준 전문가님 구체적으로 전략 주신다면요. 네, 어저께 제일 많이 올라갔던 섹터가 사실 수산업 관련된 섹터였고 그 다음이 이제 뭐 구제역하고 광우병, 수혜주 섹터가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시장이 전 반대로 수산 섹터가 약 마이너스 4.7% 정도, 그다음 구제역이 마이너스 2.2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수가 올라가도 순환매 장세기 때문에 한 섹터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어떠한 그 기간 텀이 길면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 이쪽으로 꼬리물기로 손실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현재 시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는 엔터주 쪽 시그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카카오 게임즈 지금 뭐 아침에 삼성증권 고유 그 HTS 쓰시는 분들 컴플레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을 정도로 정말 공모주 청약 열기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의 그 상위 랭크된 매출 상위 랭크 된 어떠한 그 게임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련 주들 발굴 하셔가지고 매수하셔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 정도 어제 저희 집 앞에 9시 되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너도나도 한강으로 가 있는데 또 자전거 관련된 주식들도 한 번쯤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전거 쪽도 실적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카카오 페이지 있잖아요. 네네. 이거 상장하고 나서 막 흥행 때문에 뭔가 뜨겁게 시작은 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상장 이후에 힘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공매도가 6개월이 연장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수급 자체가 SK바이오팜처럼 좀 크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뢰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상장 이슈가 남겨져 있는 찰나까지는 지속적으로 해당 섹터가 뭐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이슈 받으니까요. 해당 섹터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제 카카오 게임즈 뭐 페이지 이런 게 다 플랫폼이잖아요. 네네. 이제 게임 여기에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건 다른 기업들이니까 다음에 오실 때 한번 여기에 상장된 괜찮은 게임 한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예,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내용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MTNW 정희준 전문가 그리고 곽영훈 부장 함께했고요. 오마이스탁도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는데요. 일단 지수상으로 좋고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수급적으로 조금 아쉽거든요. 이제 뭔가 외국인 기관도 물량을 좀 빼고 있어서 끝까지 종목별로 이 대응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빨간 상승의 맛을 통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